한다는 것은 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늘 강조할 만한 것이 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들 그 효에 대해서 얘기하면 꼰대라는 말 들어요. 그 언제적 얘긴데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과거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의 첫 번째가 효입니다. 효.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100가지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효예요. 요즘에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근본과 핵심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뭐가 돼요? 큰 도둑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불효하고, 그쵸? 부모를 내몰라라 하고. 그래서 잘 키운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래요? 나라의 자식이고 또 잘 키운 자식은 또 누구 자식이래요? 처갓집 자식이라잖아요. 처갓집 자식이고 못난 자식만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그거는 지금 우리 현대의 세태를 반영해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뭐 다 뭐 또 알만하신 분들이고 지금까지 효를 실행하면서 오신 분들인데 이런 선생님들 앞에서 뭐 이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참 좀 쑥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그래도 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과거에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떠했고 지금 나는 그렇게 해왔지만 또 내 자식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경원의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비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감동받았냐 하면은 누구나 출세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쵸? 출세처럼 좋은 게 없는 거라고 요즘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공부는 사실 공부는 위기지학으로서의 공부가 있고 위인지학으로서의 공부가 있잖아요. 그죠? 위기지학으로서의 공부는 자기를 수양하는 공부예요. 그죠? 그런데 위인지학으로서의 공부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쓰이기 위한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대학에서, 저도 대학에 있지만 한심합니다. 이 대학이. 대학이 말이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학들이. 상아탑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아탑 아니에요. 그리고 직업훈련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변질된 곳이 대학이에요. 지금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에 인문학 강의 같은 것이 개설이 되면은 그거 잘 안 듣습니다. 애들이. 그럼 무엇을 듣는지 아세요? 자기들 직업과 관련된 거, 실용적인 거. 그것을 제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지학으로서의 공부와 위인지학으로서의 공부, 즉 나를 수용하는 공부와 세상에 쓰이기 위한 학문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치가 아니라 지금은 세상에서 쓰이기 위한 학문, 그쪽만 강조되고 있고 그쪽만 계속, 그래서 교수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취직했나 그거에 따라서 교수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평가하거든요. 항상 학기가 이제 끝나고 새 학기가 되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취직을 했느냐,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그래서 취직시킬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 인문학과 저는 인문학자잖아요. 우리 인문계열에서는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인문학 전공자 90% 논다 그래서 인구론이라고 그러잖아요. 90%가 논다는 거예요. 그게 인구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죽하면 이 학생들 중에서 취직 못하고 있는 애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을 학교 조교로
조교나 계약직 뭐 이런 거를 막 갖다가 이제 심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취업한 인원수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대학이 그런 어떤 성과 위주의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가고 있어요. 이런 대학들의 이거는 우리 비단 저의 우리 제가 있는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고요. 더 심해지는 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지방의 학생들도 모아야 되니까 취업이 잘 되는 과들만 또 살아남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위기지학으로서의 그 공부를 먼저 했던 이 경험은 그랬던 거죠. 자기는 출세하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중요성을 두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벼슬 자리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가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가 그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과 성을 다했는지 그 애통함을 다했는지 몸이 파리해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따 우리 비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을 건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그런 장례를 모시는 그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 하는 행동이 성숙한 어른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13살밖에 되지 않은 제가요 한번 여행 중에 그런 게 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여행을 가면서 하우스 콘서트에 참석하게 됐어요. 집에서 하는 콘서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피아니스트가 두 명이 와갖고 피아노를 치고 한 시간 반 동안 그 공연이 한 시간 반도 넘게 지속이 되는데 저도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 앞자리에 아이들이 두 명이 초등학생 애들 두 명이 앉았거든요. 근데 걔들이 초등학교인데 한 3학년 정도 된 애들 같아요. 그 애들이 두 명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그 피아노를 듣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를 듣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 5분 정도면은 뭐 몸서리를 치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강의하고 그럴 때는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게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교회 같은 데서도 설교가 보통 3분 설교입니다. 주일학교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어쩌면 그렇게 걔네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잘 들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피아노 치는 신용을 내면서 음을 음미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볼 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야, 쟤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받았기에 저 음악을,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게 그렇게 뭐 쉽게 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듣고 그래야 그거를 음미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자가 있어요. 손자 있어요. 둘이나 있어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죠.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아갖고 저희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그거 애들이 그러고 듣더라. 우리 온이도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그거 물론 훈련도 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애라야 그렇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자꾸 들려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도 이제 음악 전공자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습이 돼야 되는 거죠. 습. 그죠? 계속 때때로 계속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구나. 그런데 이 조몽정은 어렸을 때 그 13살이면 물론 옛날에 13살하고 지금의 13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는 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너무나 어른스럽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그가 어떠한 인품을 가진 인물로 길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우리 저기 윤 과장님도 계시고 저기 우리 어 과장님도 계시는데 아 저기 또 있네 애기 엄마. 야 진짜 애기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아이들을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이 가르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 배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할 것은 효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조문경의 생애에 대해서는 뭐 여기 선생님이 다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그런데 사실 이 조문경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가정에서 또 자랐는가 하면은 조부대부터 아버지까지는 벼슬한 집안이잖아요. 그쵸?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그 벼슬을 하지 않게 된 것, 향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 향천으로도 벼슬에 나갈 수 있었는데도 나가지 않은 것은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벼슬을 하는 것도, 지금은 자기가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출세를 하면 자기 힘으로 출세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출세하면 나 외에 누구리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람들을 내려다본단 말이야. 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의 사람들은요, 벼슬하는 것도 결국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효의 한 방편으로 벼슬을 했던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벼슬을 하는 거지, 벼슬하는 게 나의 영달을 위해서 벼슬을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문정이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 수양을 위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벼슬을 형천으로도 추천받아서라도 벼슬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벼슬을 안 한 게 결국은 가장 기본인을 익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관직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13살에 돌아가시고, 그죠? 이제 홀로 된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사실 이 홀로 된 어머니라고, 지금 과거와 지금 현재는 조금 다르긴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과거에 어머니가 혼자 되셨다 그러면 되게 불쌍한 존재예요.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왜 그 저기 성경 같은 데도 보면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혼자 되신 여성들은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울타리가 없는 거거든. 그 당시만 해도 가부장 사회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이상하더라고요. 왜 남편이 없으면 집안이 바로 쇠락해버려요. 보통 대부분의 집들이. 남자들이 모든 걸 주관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설 같은 데서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저의 그 할머니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할머니가 왜, 저의 친정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집안이 그냥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 있었던 재산들도 뭐 당숙이며 뭐 재당숙이며 이런 사람들이 죄다 차지해버리고 이러니까는 그 집안이 완전히 쇠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동네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여성들이 계시면 정말 삶이 어려웠어요. 정말. 그래서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 저기 조몽정도 13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도 어린 나이에 혼자 되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살피고 봉양하기 위해서 그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벼슬을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뭐 마을을, 그 고향을 떠나서 뭐 서울로 오든지 아니면 뭐 어디로 가든지 또 지방으로 발령받으면 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벼슬자리도 사용했고, 또 하나에는 뭐냐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벼슬을 또 안 한 거예요. 벼슬자리 나가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늘 그걸 쫓아가요. 그쵸? 아니 나부터도 좀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이 중요하지 먼 미래 그거 뭐 그렇게 어? 어찌 될지 누가 알아? 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볼 때는 정말 이 인물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나 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게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어떤 게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요 그게 바로 어? 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죠? 대학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게 요즘에 왜 사람들 오늘 오전에 수업에 이제 수업에서 저는 이제 중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제가 뭐 중용을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그냥 한 번 읽은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정말 중용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도 중용에 적혀 있는 그런 글들도 보면은요 뭐 벼슬자리 나가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러는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쪽 단과 이쪽 단에 가장 적중한 곳 그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어?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 진실 무망해야 한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누가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것이 이 시대에 맞게 적용되는 게 또 중용이다. 어? 그 중용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의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때에 적중하게 에? 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다.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러는 것처럼 지금 이 조몽정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골자만큼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만큼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것을 놓치면 결국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어? 질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질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대학에서 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대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 다 나가요. 그냥 나갈 거야 아마 죄다. 어? 그 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취직을 해야 되고 모레 당장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집을 빨리 사고 말이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누가 뭐 어?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바로 깨졌다 그러는데 에? 그 이유가 집이 없는데 뭐 집을 뭐 샀다고 거짓말을 시켜서 뭐 그랬다든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문간방에 새 들어가 사도, 아, 살아도 아무 상관 없지 않아요? 저도 한 칸짜리 방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았어요? 돈 없다고 해서 혼사가 안 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혼사를 할 때 뭐 돈이 있고 없고 그걸 따지면 그거는 천한 집이다. 어? 어. 정말 뭐, 어? 어떤 집의 집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린 지금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몽정을 조몽정의 생애와 삶의 이런 모습들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에 예, 돌아올 것은 더욱더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돌아와도 상관없어. 안 돌아와도. 왜? 인간의 도리를 실천한 거니까. 그쵸? 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조몽정은 어머니를 받들고 모시는 일과 자손 공부시키는 일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를 모시는 일도 사실은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따 비문에서 읽을 텐데 그때에 그 어머니를 얼마나 성심성의껏 모셨는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피난 생활을 하는 것도 몰랐을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석사를
전후문학을 연구를 했어요. 저는 현대문학 전공자거든요. 근데 석사를 강신제 전후 단편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문학작품으로 만나는 그 전쟁은요, 너무 비참해요. 겪으신 선생님들 혹시 계시겠지만, 계신가요? 우리 서동 선생님 겪으셨나? 전쟁? 애기 때 겪었겠지? 겪었어도. 말씀을 안 하시. 근데 그 전쟁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냐면, 삶의 근간 자체를 다 흔듭니다. 질서가 다 무너져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도덕성, 이런 것들도 하나도 상관이 없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 죽는 문제, 그거기 때문에 전쟁은 사람들의 삶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를 못 느꼈다면 어떻게 모셨으면 이럴 수 있는가, 그죠? 근데 부모를 모시느라고, 왜 가끔 우리 TV 같은 데서도 보면 그 부모님이 병이 나시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보면은 아들이 내려가더만 며느리는 안 가. 며느리들은 안 가고 되게 아들이 퇴직하고 또는 뭐 직장 그만두고 가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셔요. 그리고 아내는 도시에서 그냥 살면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저도 물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의 그 행동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모시려는 그 마음은 10번, 100번 칭송 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극명하게 그 부부 중심이란 말이야. 부부 중심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아들을 다 뭐라 그래요? 며느리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그쵸? 그리고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이게 냉장고 여는 거 절대 안 되고, 그죠? 반찬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경비실에다 맡겨야지 그 집에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결국은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게, 그죠? 내 자식 집에 왜 그렇게 못 가? 그리고 왜, 저는요, 아이들한테 니들만 잘 살면 돼,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왜 니들만 잘 살면 돼? 나도 잘 살아야지. 안 그래요, 선생님? 각자 잘 살. 그래. 각자 잘 살. 각자 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니들만 잘 살면 돼? 엄마는 아무래도 괜찮아. 그런 말, 빈말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모르죠. 더 사랑의 마음이 깊어져가지고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 말 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좀 이기적이어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기른 거죠. 또 조문경이라는 그 인물이 있게 되기까지는 결국은 부모가 그런 자식으로 기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또한, 아니 그 부모, 그 조문경, 그 인물이 자기의 자식들을 또 그렇게 길렀어요. 정수리의 부은물이 어디로 내려간대요? 발등성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수리 부은물이 뭐 어디로 내려가겠어? 그게 하늘로 다시 올라가겠어? 옆으로 퍼지겠어? 결국은 내 발등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어?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사실은 잘 길러야 되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라미드 안에도 거기 써 있기를, 요즘 아이들 버릇 없다 이렇게 써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애들은 버릇이 없는 거야. 애들이 버릇이 있을 때는 없어, 그죠? 늘 버릇이 없어요. 그 버릇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부모는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아이들이 만나는,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교사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에 맞게 가르쳐야 되면, 그야말로 품절에 맞도록,
각 모든 어떤 형식 이런 것들에 다 맞도록, 어떤 시스템에 다 맞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각자 능력대로,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 자리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각득 기소, 어? 그죠?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지혜로운 엄마들을 보면은 애들을 공부 잘하라고 하지 않고 능력대로 키워요. 요리 좋아하는 애는 요리를 하는 학교로 보내고 또 뭐 게임 좋아하는 잘하는 애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거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아 그게. 선생님 저도요. 우리 아들이 그림을 하거든요. 근데 걔 진짜 공부 잘했거든요. 거의 1등만 했어. 천재 소리 듣고 컸어 진짜. 근데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 그래 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 행복한 거지 뭐 좋아 너 좋아하는 거 해라 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42살이 됐는데 장가도 안 가고요. 어? 그렇다고 이름을 대단하게 날리는 그런 작가가 되지도 않았어요. 어? 근데 저는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어? 대단하게 이름을 떨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훌륭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후회가 돼요. 저를 이렇게 강의는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제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참 사람은 이중적이에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까? 제가 덜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쵸 선생님? 다 그래요? 아니 학교에서도 한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좋아하는 거 해. 그거 해야 행복한 거야. 어? 남하고 비교하지 마.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가끔씩 가다가 그 비교도 돼요. 왜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아들들은 이렇게 취직도 은행에다 어디다 이렇게 잘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장가도 가고 애기도 막 둘씩 막 낳고 말이지. 우리 아들은 아직도 42살인데 장가도 못 가고 있거든요. 중매하세요.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 이런 지혜로운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사실 여기에 이 인물은 조몽정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선생님 어떤가요? 이 조몽정의 집이 살만했어요? 그건 좀 안 나와 있어갖고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평범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먹고 살기도 뭐 옛날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데도 그렇게 부모님에게 어머니가 전혀 이게 피난 가는 상황이라는 거, 피난 상황이라는 거, 전쟁 중이라는 걸 알지 못할 정도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모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인물은 그냥 몇십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왜 예전에는 그렇게 그 효자도 많고, 그죠? 어?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그죠? 아니면 뭐 다 그냥 살만하니까 효가 별로 필요 없나? 응?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들이 고독사하고 노인들이 정말 외로워하고 그런 거 보면 썩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엄청 불효막심한 응?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88세인데 뭐 제가 안 모시고 있으니까. 응? 엄마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가서 잔치에 있어 갔더니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뭐 얼굴이 혼자 사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좋아지셨던데 살도 찌시고 그래가지고 엄마 혼자 사는 게 좋으신가 봐 이랬더니 아이고 야 망고강산으로 편하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편찮으시면 누가 모셔가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 인물은 이렇게 자기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충사상이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었죠. 당연했던 거예요. 충은 아주 효는 충과 또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죠?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거죠. 그죠? 임금 그리고 선생님, 부모는 다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자를 남자들은 이제 한 스무 살쯤 되면은 대부분 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자를 받게 되는데 그때도 부모는
임금이나 부모나 그 선생님은 이름 불러도 됐어요. 철수야 이렇게 이름 불러, 철수, 김철수 이렇게 불러도 됐는데, 저도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름 부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잘 안 부릅니다. 그냥 자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친해지면 철수야 이리,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면서 선생님은 옛날부터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충사상, 효사상 이거는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유배를 가셨던 분들도 그 사실 굉장히 억울하게 유배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서라는 인물이 고려시대의 그 인물이죠. 그죠? 그 인물이 그 정과정이라는 그 시에도 보면 억울하게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임금에 대한 그 충사상은 변하지 않아요. 늘 그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효와 충이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효를 다 우리가 그 명심보감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마, 그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그 걱정함을 다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슬픔을 다하고, 또 부모님의 제사가 돌아왔을 때는 경건함을 다한다, 엄숙함을 다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돌아가셨을 때 그 문상 같은데 누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가봐도 지금은 초상집이 초상집 같지가 않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사람들이 맹숭맹숭해져서 그런가, 아니면 왜 그 말도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63세인가 뭐 64세까지라고 얘기했다는. 그러면 저는 진작 죽었어야 돼. 그쵸? 걔네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지들 20살에 보니까 60몇 살이면은 충분히 산 것 같은지. 그쵸? 그리고 퇴직금 타고 이제 다 쓰시기 전에 가셔야 되잖아. 그쵸? 돈 다 쓰시기 전에 가셔야 되는 거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24살까봐.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애들이요.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걔네들하고 해보면 평생 하잖아요. 근데 보면 애들이 애기예요, 애기. 아우, 유치원생하고 똑같아. 어쩜 그렇게 애들이 그런 점을 순수하죠. 고등학교까지 그야말로 온실 속에 있다가 대학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애기 같아요, 다. 그래서 아마 몰라서 그랬겠지. 설마 자기 아버지가 퇴직금 다 쓰기 전에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어쨌든 그죠? 그런데 뭔 얘기 하다 여기까지 하지? 팔이 어른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다 그랬나 보다. 그렇게 초상집에 가보면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곡소리는 듣기 어려워요. 예전에는 시골에서도 누가 돌아가시면 그 곡소리가 며칠 동안 계속 있잖아요. 계속 들리잖아요. 밤에도 들리고 새벽에도 들리고 상식 올릴 때 들리고 계속 들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슬퍼하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장례를 잘 치르는 거는 그 슬픔을 다해서 치르는 게 장례를 잘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장례식 장례 선생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화장도 열게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 꼴불견인 것 같아. 아니 상제가 돼가지고 상주가 돼가지고 그 화장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경황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죠? 근데 열게, 왜냐면 손님 접대해야 되니까 그렇대. 손님 접대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해. 그죠? 그거는 다 사람들 사서 다 그 뭐 어디에서 와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심지어 손주들 보면 여자애들은 입술에 아주 빨갛게 칠하고 앉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교육을, 저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이 얘기 꼭 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우리 한국 문화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 문화에 의해 거기에서 꼭 장례 얘기 나오면 꼭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러지 마라. 장례식장에서는 슬픔을 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지금 이 조몽정은 몸이 파리할 정도로 슬픔을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예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랬겠지. 그래서 머리도 안 잘랐잖아요. 그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머리 풀고 우는 거잖아요. 그죠? 응. 머리 자르고 이런 거는 부모님께서 주신 건데 절대로 이거는 훼손할 수 없다. 그래서 안 자른 거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나. 응?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꼭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체복을 입고 몸이 파리하도록 몹시 슬퍼하기를 마치 어른처럼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다 그 배로 된 그 체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꾸매지 않은 거 이런데 뭐 여미고 뭐 꾸매고 그러지 않은 걸 체복이라 그러죠? 맞죠? 응. 그것도 그 누가 그 입는 대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녀들이나 뭐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이 있고 또 누구 상에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옷 입는 것도 다 절차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장 거친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가장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몸이 파리하도록 그렇게 슬퍼했고 그것이 바로 어른처럼 그랬다라고. 네, 좀 이따 전화드리고 어제 강의 들으러 왔어요. 이건 아주 그 13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로 볼 때에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모하는 마음을 그만두지 않고 지금은 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없죠, 그죠? 일단 심요막 같은 걸 짓는 거죠. 제시를, 그죠? 제시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요소를 보고 관리하고 그랬다라고. 저도 이제 엊그제 저의 선생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저의 선생님이 대학에서 선생님이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선생님 묘소에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지금 묘소도 뭐 수목장으로 하니까 나무 하나 심겨져 있고 그 밑에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이 뭐 진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1m 사방 1m도 안 되는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간이 마지막에 차지하는 게 그것도 뭐 혹시 다 뿌려지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아휴,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나는 심상을 입어야지. 응? 내 마음으로 내 심상. 응? 3년 말로는 3년이지만 만으로 2년이죠. 응. 심상 3년을 내가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을 기리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심상 3년을 입어야 돼. 이랬더니 이 선생들이 눈이 동그래갖고 네? 그게 뭐예요?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실제로 뭐 이렇게 대단하게 안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조금 그래 그렇게 가지고 살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옛날 사람인가요? 저 엄청 뭐 컴퓨터도 잘해요. 스마트폰도 잘하고 잘합니다. 저 옛날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잘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제 어린아이니까 집에 가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또한 모시는 데 있어서도 닭 울음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새벽 닭이 울면 가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눈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하는 저도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27에 혼자 되셨거든요.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냐면 동네 사람들이 어린 저를 붙들고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한테 효도해라 엄마 불쌍히 여겨라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 동네에 물건 팔러 오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꿀장사, 뭐 인삼장사, 조리장사 뭐 이런 분들이 오잖아요. 우리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잔단 말이야. 그러면은 떠보는 거야 저한테. 얘야, 네 엄마 딴 데로 시집 보낸다. 네 엄마 시집 보내도 되니? 정말 그 아줌마 패주고 싶었어요. 어린 내가 패스 놓고 그런 말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아 그래 그게 엄마한테 잘하라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나이를 먹었어도 물론 다섯 살에 혼자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 이후엔 저도 자랐잖아요. 그래도 커가면서도 어머니 속만 세긴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를 않고 그저 팩방으로 어머니를 즐겁게 모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수신 후 제가의 삶을 살다.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합니다. 네. 뭐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자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네. 차 한 잔씩 하시죠.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 다녔으면 하늘에 봐주고 또 아줌마 입고 해서 이제 지금 제가 요새 이제 손주를 손주 봐주고 있어요. 예, 예. 어린이집에 아침에 등원만 시켜요. 근데 얼마나 착한지 저번에 난 집도 안 사주고 전세금만
그것도 한만도 하는 지가 버린 걸로 하고. 오, 전세금 해주셔서? 상, 급한. 그 다음에 이제. 성우시장. 오르잖아.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오르는데 막 이런 2억씩만 오르잖아.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조금 이라도 걱정이 돼. 아니, 엄마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아들 마누라가 우리 둘이 이렇게 잘 벌고 있는데 엄마가 왜 그거 걱정하냐 그랬더니 지가 한번 이렇게 대출을 했더니 금방 갔더니 또 집도 자기네가 다 사고. 사고. 난 이제 집 고칠 때는 6천만 원, 비단 3천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걔들은 다들 잘해주는구나. 아니, 저는 안 해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걔는 몰라. 며느리 똑같겠지만 모든 건 자기네 힘으로 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착한데 그치? 첫째가 얘기가 내가 내 친구가 엄마는 도대체 안 다녀본 다음에 어느 나라에 이러더니 뭐 하나를 아니 우리 아들이 똑같이 애들이 힘들다고 하이닉스 가더니요. 하이닉스 얼마나 좋아요. 정말 내가 보면 좋은 회사야. 그리고 막 그 사업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러는 거야. 애들 친구들 그렇게 빨리 빠른 시간에 빨리 걸어서 빨리 그 나머지 나이 먹어서는 그냥 돈 갖고 쉬려고 해요. 세상에 요새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고 싶잖아. 아, 그 좋은 직장을 그 또 세 번째 주에는 주에 사회만 근무야. 휴가도 맘대로 하지. 뭐 하면 그렇게 좋은. 근데 애들이 그거 힘들다고 빨리 여기에서 걸어서 빨리 그거 가지고 나이 먹어서 쉴 수 있는 거 같더라고. 왜 그러고 그냥 그야말로 애들한테는 먹고 한두 컵 없이 잘해주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내가 애들 다 같이 나랑 같이 여행 가고 막 이러지만은 애들한테는 한두 컵 대신 잘해주고 대신 애들 이렇게 저축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쓰는 그게 요새 애들은 다 그런 거야. 얘는 그래도 지임으로 다 집도 사고 지임으로 다 하지만 이게 그런 마인드가 틀려. 우리처럼 생각하고 늙어 고생하면서 고생하면서 해야 될 그런 생각이 없어. 특별한 경우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나고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아 우리 수업 끝나고 거기 가보는 것도 좋겠다. 선생님 루비 보러 가는 것도 안 찍으면 선생님 인솔아에 우리 갈까요? 갈 수 있어요? 어디 가시고 싶은 건 어디요? 어디 말 저기 조몽정 10이 있는데. 아 여기. 예, 네, 가면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수업을 들어서 조몽정이라는 인물은 지금 여기서 그쵸 처음 들으시는 거죠. 아니 근데 나 이제 교수님한테 네. 그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공부도 했고 이제 여기 관심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성균관에 가서 일도 하고 집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쵸. 근데 뭐 제가 제대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 네, 잘 하시죠. 네. 근데 나는 뭐가 늘 내가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조선 500년에 10년씨가 161회가 1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 장원 교수가 한 명씩 있을 거잖아요. 네, 문과, 그 문과에. 네. 그러면은 그분들의 삶이 궁금할 거야. 그분들에서 161명이 장원 때는 보통 한 뭐 30대 그쵸 일찍하는 사람들 예, 일찍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연구분이 과거 10년인가 41세에 문과의 장원이더라고요. 그러셔가지고 예도 자랑으로 변호사께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양자를 하셨으니까 양부 돌아가고 자식도 그럼 어떻게 하냐고 글쎄 그거를 10년 동안에 삶이 5번이 났어.
어떻게 신호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신호선을 안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네, 자동적으로 수가 계속 가잖아요. 그거 안 입어. 지금 그리고 나는 광해, 국정을 향해, 국민대비를 성공을 크게 하고 있으니까. 들고 일어났지. 예, 이제 그 광해 밑에서는 성기로서 가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은 이게 또 국정으로 되니까 차라리 안 하잖아. 하늘에 가셨어. 거기서 52세에 입성하셨어. 저들 한 거는 이해도 자랑이 전부. 그 인류 반응이요. 6개월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연구하는 게 한국으로부터 출연했어요. 다 집집마다 거의 하나 있는데 다 차리면 상장이지. 그 단명을 네. 율곡 선생도 단명을 하셨다. 한 명이죠. 네. 장군. 네. 네. 그리고 네. 내가 좀 다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네. 10년째 장원 대부분이 단명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실행하기 힘들어서 아니 근데 내 생각으로 마지막에 스트레스 받으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저한테는 13대 너무 미안하다. 보로 그것도 백한 사례로 세상에 그런 부모님 별로 없지. 그런 백한 사례 보로 요양원에 보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람이 제가 지금 다 기억만 한 거예요. 그런지 다시 다 벗어났지. 백한 사례 요양원 시골에 가서 보낸 게 그 미안하다. 그만 기억해. 중에 하나가 행복한 그 제가 그 김만중을 네, 한번 네. 연구해갖고 네. 저 논문 쓰면서 보니까 김만중이 우울증을 앓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남구만 선생도 같은 그 본인들이 그 단명을 해서 국가도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계속 아팠어요. 계속 배앓이하고 머리 아프고 맨날 아파. 난중일기 보면 걔 맨날 아프고 있어. 스트레스가 네, 계속 아파요. 신경수 리더들은 엄청 못 자고. 그리고 가끔 성남시장도 김병량 감옥 갔다 와가지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지. 오성수 시장 감옥 갔다 와서 얼마 돌아갔지. 또 이대엽 시장님도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병가 나와서 바로 뭐 몇 달 만에 돌아갔지. 다 이거 그 여기도 최병성 의원이라고 있어 또. 최병 시의원에 이 사람도 그 파크뷰로 열을 안 하는 청소년도 됐는데 거기는 거기서 그냥 나오기도 전에 됐다고요. 아 그러니 이 조몽정 선생은 얼마나 좋아요. 벼슬자리도 안 가고 이게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은 거다. 그쵸? 아니요,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저 더워요. 더우시면 괜찮으세요. 1도만 낮춰주세요. 아, 이번에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던 우리 교수님도요, 그 10년 동안에 박사를 6명을 탄생시켰어요. 석사도 뭐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암이 와가지고 9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 우리 아들한테 장가 못 가고 안 가고 있는 아들한테도 요즘에는 얘 너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빨리 장가 가도록. 예, 맞습니다. 갔다가 와서 애나 안겨주고 이혼하면 더 골치 아프고 그런 생각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이번 8월 달로 이제 대학은 퇴임이거든요. 저도 끝납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돼요. 앞으로 제가 더 재밌게 신나게 유쾌하게 살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유 그 어쨌든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해야 되는 일들이
그게 골치 아파요. 그리고 계속 논문 써야 되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힘들고 학생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 아무튼 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번에 오늘까지 성적표 올려야 되는데 성적표만 올리고 나면 이제 저는 이제 끝이에요. 잘 가라야 이제. 워낙 강의 나가시는데 많잖아요. 네, 강의는 뭐 강의 좀 많은데 뭐 그냥 이렇게 밖에서 또 좀 제 전공 사실은 이건 제 전공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 성남문화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좀 문화 쪽에 또 관심 갖고 대학에서도 또 이런 강의를 한국 문화에 의해 이런 과목을 제가 맡아서 거의 뭐 20년 가까이 또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어들은 뭐 준비하느라고 또 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청계사당에 6년을 또 꾸준히 다녀가지고 이제 사서삼경을 한번 읽었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 조문정 선생이 이분이 너무 부러운 게 또 이제 저도 이제 이제는 퇴직하면 이제 이제 경전을 읽으면 되잖아요. 심심하면 뭐 대학 꺼내놓고 읽고 심심하면 논어 꺼내놓고 읽고 뭐 이러면 되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삶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 뭐 어디 관직에 뭐에 지금 뭐 직장생활하는 게 결국 관직에 나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거기서 위아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나름대로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게 옳지 않은데도 그름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발을 이만큼 내놓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죠? 어? 그렇지 않으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대는 거 일 별거 다 겪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야말로 어? 내가 공부한 대로 또 계속 공부하는 자세로 그 천명지성 그것을 잃지 않고 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도잖아요. 그죠? 어? 그거를 실천하며 산 것 같아서 아, 저는 부러웠어요. 예, 보면서 야, 이 애만큼 기본적인 어? 삶에 뭐만 되기만 하면 이렇게 사는 거 뭐.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들을 잘 키워놓으니까 그 자식들이 결국에는 자식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정의 저기 이거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거 저 추대 추종 추종되잖아요 추종 아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를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요 네 제가 보기엔 자식 잘 기르신 거는 맞잖아요 과거에 다 급제를 하셨죠 그쵸 예, 예. 지금 뭐 상당한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식을 잘 길렀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자식이 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자식을 잘 기르니까 그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편으로 저는 관직에 나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그랬으니까 네. 효도의 한 방편이었단 말이야. 효도야 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예,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도 정말 조금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뽑은 게 수신 후 재가의 삶을 살다 이렇게 뽑았어요. 수신이 돼야 재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평천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 평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 정치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 수신도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야 나와가지고 지들이 평천화를 하겠다고 말이야 응? 막 그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수신이 돼야 되는데 수신이 되면 저절로 재가도 되고 또 치국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죠? 다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해야 되는 거가 결국은 그거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13살에 이미 그러한 품성을 가졌다면 먼저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다 된 거야. 그쵸?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돼야 수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 아까 그 중용의 그 얘기 조금 했는데 거기에 치국이 23장의 치국편이잖아요. 그게 네, 네. 거기에서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거 하나를 잘해서 성실하게 해서 그것을 넓혀가고 넓혀가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렇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먼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 결과다. 그래서 부인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인도 그 서로 알아보겠죠. 재산이 없어도 예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정은 엄청나게 가난한 집이었는데 땅 한 평도 없는데 우리 애가는 살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사위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희는 집안이 비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그런 입에 담을 일이 아니라고 딱 그러시면서 그런 거를 논하는 거는 소인배들이나 천한 집안에서는 하는 거라 그러면서 입에 담지 말게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와보니까 친정에는 쌀가마니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침마다 쌀떡을 보면은 긁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는 평생 동안에 돈 없다 소리를 안 하셨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 책값 내라 뭐 내라 그러면은 엄마 책값 내일까지 내야 돼요 그러면 응 알았어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해. 있다 없다 말을 안 해. 그럼 내일 되면 엄마 책값 그럼 응 알았어 오늘은 못 줘.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 그래가지고 돈 없다 소리는 안 해. 돈 얘기는 안 해요. 돈이라는 걸 입에 담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게 천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주시긴 주시는데 어렵사리 구했겠죠, 그죠? 그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남편이 돈을 안 벌어도 한 번도 돈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 그랬는데 그 생각 어찌 생각하면은. 뭐, 좀, 어리서, 우리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도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인도 잘 얻었습니다. 부인도 아주 남달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홍부인은 선비 집안의 따님이고, 그죠? 그래서 뭐 소학을 읽고, 뭐를 읽고, 뭐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기를 정성과 예절로 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또 얻게 되죠. 돌아가셔서 이제 부인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두 분 모두 정경 부인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근데 벼슬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경 부인이 되는 거예요? 추정됐잖아요. 추정됐으니까. 네. 오케이. 여기 꼭 계셔야 돼. 모르는 거 물어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연구하셨잖아요. 추정되는 거에 대해서. 아는데 추정돼. 그런 거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왜냐면 그 우리 중앙공원 갔을 때도 이렇게 써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해서 되는 건가 정확히 좀 그거 좀 듣고 싶어요. 추정되는 경우. 자식이 벼슬을 하면은 자식이 벼슬만큼의 지금 아들이 영의정 자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아들의 벼슬만큼을 줘요. 아들 벼슬만큼. 예, 그리고 그 한 대가 넘어가면 그거보다 한 등급 아래 벼슬을 주고 또 증조가 되면은 또 한 등급 아래 이런 식으로. 자식의 그걸 자식에 따라서. 나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은 부모는 똑같은 벼슬을 주고 추정하고 할아버지는 그거보다 한 등급 아래. 증조는 또 그거보다 한 등급 아래 이렇게 되고. 물론 증조나 뭐 조부가 그냥 실질적인 높은 벼슬 해서 그냥 그걸 그대로 가고. 실질적인 자식은 그거 따라서. 제가 좀 더 하면 그러면 이를테면 제가 판서를 했어. 네. 판서를 했는데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그 조정 그게 그냥 막 그런 건 아닌데 그 일정한 그 저거를 해서 네. 그 판서 후에는 뭐 자참참 좌회등 영역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아버지 뭐 나보다 아버지를 높은 벼슬을 드리고 싶어. 내가 자식의 욕심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면은 저가 다른 걸 하나 양보를 하니까 아버지를 자찬참이나 더 높은 벼슬로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조상 중에 그 호조 판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저기 시호를 내리잖아요. 임금 이제 예,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네. 이름을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미리 나는 시호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아버지를 그 한 계급 높여서 추징을 해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정에서 그걸 받아들였어. 아 이게 효심이 그 상당하다 해가지고 이거는 본받을 만하다 해가지고 자참참으로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징 변수를 내린 이제 그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쓰기를 안 해. 추징 변수를 그분은 이제 저 전이 현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이공리라고만 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후손들이 왜 그 추중교수를 다른 데 다 쓰는데 왜 우리는 안 쓰냐 해가지고 요즘에 그거를 쓰는데 이게 그 옛날에는 그거를 잘 그 이렇게 족보에는 올리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지석하고 그러지는 안 해.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뭐 추중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드러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이는 걸 좋아해서. 그렇죠? 그 지금 그 추중 받으신 분이 우암의 사위예요. 우암의 사위면 저를 얼마든지 그때 그 사위니까 우암이 잘 나가 해줄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가 벼슬에 뜻을 두지 말고 선에 뜻을 두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벼슬 안 한 거야. 못한 거야. 그 선부의 뜻을 따를 것이냐, 벼슬 따를 것이냐, 중간에서 그 선을 따르고 그 관을 안 따르는 이제 이런 게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증은 그 부모가 뭐 하셔도 되지만 자식이 귀하게 되면 뭐 거의 그 아까 지금 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특수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뭐 영의정에 그런 분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특수한 경우가 많아요. 뭐 공신을 했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제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 네네네. 아이고 뭐 우리 선생님들이 잘하시니까 좋으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제목을 뽑은 게 이제 자식으로 인하여 수신으로 당연히 제가가 되는 거고요. 그죠? 지금 다 나온 얘기인데 자식으로 인하여 귀하게 되다. 사실 부모로서 우리 다 부모이시잖아요. 여기 그죠? 자식이 잘 돼서 자식으로 인해서 귀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귀하게 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되는 것보다 부모 자식으로 인해서 되면은 그게 더한 기쁨이거든요.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기 제가 오 억령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고쳐셔야 됩니다. 오 아니 오 덕령이라고 썼어요? 오 억령. 아 우리 윤 선생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제가 오 타낸 거거든요. 이게. 제가 원고를 보냈더니 고쳐주셨네. 고맙습니다. 거기 이제 그 묘비명에 보면 조몽정은 사후에 영의정에 추정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세상에서 제가 중간쯤 한번 보면은 아니 거기 보면 조몽정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아들 덕분이다 그러면서 무릇 세상에서 칭하기를 자식이 있어 귀하게 되는 것이 드물다 귀함이 그 부모에게까지 미치는 것 이 또한 드물도다 라고 이제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몽정은 자식으로 인하여 귀하게 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예는 본인에게까지 이제 미치게 된 것이죠. 자식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자식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버이날 그쯤에 꼭 장한 어머니상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죠? 특별히 뭐 저는 훌륭한 인물이 안 됐는데도 저기 우리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상을 한번 받으셨는데 예, 저 중학교 때 제가 공부는 잘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장한 어머니상을 한번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군에서 주는 뭐 그 효부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으시러 오시라 했는데 엄마가 우리 집으로 도망오셨더라고요. 창피하게 그걸 어떻게 받냐고. 나는 그러니까 혼자 되셔갖고 우리 어머 우리 할머니를 이제 몇십 년을 모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102살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이제 효부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을 도망오셨어요. 왜 그래? 그래서 엄마 그 참 좋은 상인데 영예로운 상인데 왜 도망을 오시냐 그랬더니 생각해봐라. 응? 그동안 내가 어머니한테 불순한 마음을 불경스러운 마음을 한 번인들 안 가져봤겠니? 응? 어떤 데는 야속하시기도 하고 어? 그랬지?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었는데 그 무슨 그 낯짝을 들고 가서 그 상을 받냐고 절대 안 받는다고 그 도망갔는데 우리 작은 엄마가 대신 가갖고 받으셨대요. 그랬는데 우리 또 이모까지도 또 그 효부상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평택에서 그러니까 우리 큰애 삼촌이 바로 그거야. 눈물을 흘리셨대요. 도대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으면 둘 다 저런 상을 받냐고. 동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현대적이지 않으면 응? 그런 상을 받겠냐고 그러면서 외삼촌이 마음 아파 오히려 마음 아파졌다고 그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여동생들은 왜 하나같이 저럴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응.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대에는 너무 또 훌륭한 일이잖아요. 지금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죽이고 살았으면 그죠? 부모님 모셔봐서 알지만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결국 이 조문종이 자식으로 인해서 귀하게 되는 데까지 이른 거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성정 그것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천명지성인 것 같아. 그 성을 잃지 않고 계속 그야말로 대학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명명덕하고 친민하고 재친민하고 그리고 제 지어지선에서 그 선에 계속 이르러서 그것을 지켜나간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수행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던가 자녀들이 뭐 어떻다든가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오늘날 보면 효라는 게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효는 뭐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인 것 같은데 그죠? 나부터도 저부터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문종의 생애와 그의 그 어떤 행적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이 효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실천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건 모르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지 그죠? 행하지 않는 거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제 오늘날의 효는 제가 볼 때 국가에서 많이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볼 문제이기는 해요. 다 직장생활하고 현대인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쉽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아쉽습니다. 뭔가 아쉽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현대인의 복잡다단한 생활을 고려한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가는 길에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아쉽다. 그것에 개인의 효의식과 행동이 더해진다면 국가에서 하는 거 그거에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 그거에 결국은 우리 개인의 그러한 의식과 행동이 더해진다면 좀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나마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로그로 제가 여기에 이 글을 넣어놨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이거 묘비명을 복사해서 줄 것 같았으면은 이걸 안 넣어놨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자료로 선생님들 보시고요. 여기 함께 되새겨볼 내용 그래갖고 제가 여기 이것만 따왔어요. 끝부분에 명활 그러면서 그죠?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누구인들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는, 이거는 이제 윤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누가 공처럼 옳은 방법을 가지고 아들을 가르쳤던가. 누구인들, 이게 밭두둑 주자인데 이게 누구 주자도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주불 유자, 누구인들 아들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는, 그 누가 아들이 귀하게 된 덕분으로 이른가 지위가 세상에 드러난 일이 있었던가. 아, 살았을 때 사후에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으므로 작고 해서도 사는 것만 못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공을 죽었다고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마지막 곡이 부분인데요. 아까 선생님, 저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도 그 정약용도 마찬가지예요. 정약용이 유배당해가지고 1801년에 강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녀들에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는 패족이 됐다. 그래서 벼슬길로 이제 나갈 길이 막혔다. 패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진짜 공부는 뭐냐? 바로 효제다. 효제. 효제. 그러면서 경전 읽기를 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벼슬자리에 나가기 위한 급제하기 위한 공부는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패족이라 과거 시험을 보러 갈 수도 없어. 그런데 공부는 이제 진짜 공부는 이때부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이 너무 또 재밌는 거는요, 멋지기도 하시죠. 이분이 제자들한테는 또 내용이 달라요. 제자들한테는 너희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되 그 맞춤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맞춤형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게 권도, 그죠?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권도죠,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중용이기도 한 것 같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어떤 하나의 틀이 있으면 그 틀에다가 탁 끼워 맞춰서 거기 어긋나면 이건 틀렸어. 응? 거기에 맞으면 그때서 아, 이건 맞아. 이게 아닌 거예요. 상황과 그 어떠한 때에 다 맞춰서 거기에 딱 적중하게, 예? 그렇게 그 지혜롭게,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 그죠?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얍삭하게 세상을 살기 위한 어떤 뺀질이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독서를 많이, 좋은 책들을, 인문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서 우리 선조들은 그러할 때 어떻게 했는지, 또 훌륭한 인물들은 이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된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래야 현대인인 우리가 지금 현실을 훨씬 지혜롭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늘 강조해도 부족한 것인데, 오늘 우리 이 조몽정, 경헌 조몽정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시대의 효는 어떠할 것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페이퍼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했고, 선생님들도 이 강의 들으시면서 또 페이퍼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 우리 이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기 정영의정, 조몽정, 묘비명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윤정준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요걸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자료도요, 이 윤정준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페이퍼를 작성한 겁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뭐 그냥 번역본으로 그냥 한번 읽죠, 그죠? 돌아가면서 여기 한 절씩 이제 요 번역된 걸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읽고 우리 저기 선생님 읽으시고 이렇게 정 선생님 읽으시고. 의정부 영의정에 추종된 조공은 아들이 셋 있는데 장남은 지금 우윤공 탁이고 막내는 지금 좌랑공 길이다. 공은 본래 벽을 안한 선비였는데 우윤공이 성모 성평만 원정 공신에 참여하여 여러 번 추진되어 추종사에 이르렀고 좌랑공이 이성원 종공신에 참여하여 곧 의정부 좌찬성에 올랐다. 우윤공이 또 현난원동 공신에 참여하여 곧 마침내 지금의 칭호 영의정에 나아갔다. 네, 선생님 이거. 아니요, 하나 적어주세요. 네, 선생님 읽으시죠. 다음 장면. 다음 장면. 일단에서 청아지를 5번째. 석부인 홍씨와 세부인 권씨는 다 강경 부인의 동해졌다. 세상에서 청아지를 자식이 있어 귀하게 되는 것이 드물도다. 귀한이 그 부모에게까지 지은 것 또한 드물도다 하였고. 안경을 한 걸로.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성명지음은 인신에 비해 둘도 없는데 그것이 지극히 드문 일이다 하였다. 하나 더 읽으세요. 네. 하나 더 읽으세요. 뭐는? 공과 부인이기에 이런 바닥은 어디에 있는가? 뭐는 우윤공에 공부하면서 그 부모가 은덕을 베푼 일과 그 집안에서 대대로 적선을 해온 일을 들어서 매우 자세하게 알았는데 생각하건대 하늘이 공어 집을 도운 것은 필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잠깐요. 원본은 선생님이 원문은 먼저 읽어주세요. 한 줄씩 네. 항상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나 틀릴까봐 혹시. 네. 그 다음에 공이 부학공 미부 거의 여기 선생님 원본 원문은 선생님이 그거 한 번으로 된 건 읽어주십시오. 아 그냥 한글로네. 아이 그래요 왜? 아 참나. 네. 아이 참나. 아 참나. 선생님 이거. 본 부학공을 훌륭한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일찍이 복습한 것들은 바로 그 가법을 이어받은 것이나 단지 활약하고 단아하며 온순공손한 태도만을 간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고난 것이었다. 선생님 잘 안 보이셔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윤 선생님 읽으시죠. 부학공이 세상을 뜨니 공의 나이 13세에 최복을 입고 몸이 파리해지도록 몹시 슬퍼하기를 마치 어른처럼 하였다. 네, 선생님 읽으시죠. 아버지를 여의고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그만두지 않고 이제 제시를 부학공을 묘 아래에 두고 오가기를 쉬지 않았다. 사람들이 혹은 너무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 부모는 듣지 않을 바라기를 선인의 곁에와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가였다. 네, 그만하시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이미 혼자 외롭게 되자 밤마다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다고 우는 소리만 들으면 헛떡 일어났다. 공이 또한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문 안 드리고 얼굴을 뵙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러나왔다. 낮과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네, 이제 제가 읽을게요. 두 개씩 읽읍시다. 임진왜란에 피난을 가서도 온 집안 사람들이 호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어머니에게 드리는 음식만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편안하여 피난하고 있는 것도 잊었다. 공이 일찍이 품행과 도의가 뛰어난 연유로 해서 향천을 받아 그 이름이 여러 번 전선에 걸렸는데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둠은 자수하였다. 곧 친한 벗이 찾아와도 또한 답방은 하지 않았다. 오직 아침 저녁 어머니를 훈정 신성하는 일과 자신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 집안의 일로 삼으니 그 편안하고 고요함이 독실하기가 또한 이와 같았다. 생부인은 평균 주관의 딸이므로 어려서 수학, 삼강, 이론, 행실 등 여러 책을 읽어서 마음에 풀지 못한 것이 없었다. 꿈의 부인이 되고서는 꿈들을 지켜 시어머니를 부지런히 모시기를 정성반 예절로 하였다. 가정에서 언행이 성비와 분자 같았고 길쌈을 하고 가산을 돌보는 것과 같은 것은 부인에게 있어서는 세사일 뿐이었다. 한 부인 또한 신나고 아니 그만 네 선생님 네 두 주씩만입니다. 권부인 또한 순하고 정숙하여 자유로워 서로 공부와 세운 거스름도 없었고 안사님을 다스리고 아랫사람들을 잘 따돌리니 모두 도리에 알맞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권부와 부인이 벽을 심은 바와 가히 천심을 누렸어 후한 보답을 받아 웃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겠다. 네. 웅의 이름은 몽정이고 자는 웅길이며 창령에서 나왔는데 태학승 겸으로부터 실로 극에 드러나기 시작하여 대를 이어 문화사랑 형장사를 지낸 이가 여덟 명이다. 20대를 열여서 성균관 생원 명수는 병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또 끝에까지 읽으세요. 또 전에 내려와서 첨지증, 추부사 등은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네. 이 선생님 읽어주시죠. 조금 전에 실로 그게 들은 그게 크게 했는데 그 아 그래요? 못 해놨어요. 못 해놨어요? 어디요? 조금 전에 그 공의 네. 이름은 몽정이고 그 다음 주에 네. 실로 그게가 아니고 크게 크게 네. 네. 크게 또 전에 와서 강원도 관찰사 한 길인데 관찰사 공은 아들이 없어서 종형의 아들인 원박으로 대를 이으니 호조 좌랑이다. 그 징직은 홍문관 부재학이다. 부재학 공은 몸소 효도를 실천하고 예를 행하여 그 이름이 매우 빛났는데 이분이 공을 낳았다. 네. 대인은 숙부인 윤수인이 승의 유일단이자 삼촌치고보다 영성군이 선녀이시다. 그 선대의 발자취는 축적함이 있고 노타와토 화합만을 가진 곳이 두루 무성하였으므로 저 어디서 거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귀함을 보게 된 것이니 또한 이제 근본이 없는 몹시 되는 일이 있겠는가. 공은 가정 을미년 10월 10일에 태어나서 만역 을미년 10월 19일에 별세하니 춘추가 61세이다. 홍씨는 남양의 오랜 문벌이고 경주 부윤 휘 신과 공상시 부정 증예도 참판 휘 경창이 곧 부인의 아버지와 조부이다. 홍부인은 어느 해인가 태어나서 만역 계유년 계유년의 조부니 나이가 38세이다. 네. 권씨는 안동의 명망가이다. 부인의 아버지는 부사직 빈이다. 권부인은 어느 해인가 태어나서 만력 병신년에 죽으니 나이 40이다. 처음에 대부인이 계사년 난리 중에 죽으니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고 공과 권부인이 서로 이어서 죽으니 모두 임시로 다른 땅에 안장해 두었다. 치소의 남쪽 경현리 간장역에 장사 지내니 선영과 오리 찍는다. 앞서 홍부인을 조상묘역에다가 장사 지냈는데 을사년 겨울에 와서 또한 옮겨 국립묘역에 장사 지냈다. 홍씨 부인은 아들 둘을 낳으니
장남이 곧 도윤공이고 차남 척은 진사인데 지금 사평이 되었다. 딸이 하나인데 사인 김옥인이 금사위이다. 시부인이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즉 좌랑공이고 딸이 하나인데 이남에게 시집갔다. 승자가 여섯이니 명옥이 지금 풍문관 기운이다. 우인공은 신용을 낳았는데 장생이고 사평공은 둘을 낳았는데 어리고 좌랑공 또한 둘을 낳았는데 역시 어리고 우인공이 낳은 하나는 사인 윤창에게 시집갔고 사평공과 좌랑공에게 각각 하나 있는데 모두 아직 미혼이다. 여섯 남이 둘이니 원립과 정립이고 여섯 녀 하나는 유사 이경리에게 시집갔으니 모두 홍익을 낳았다. 증손자 하나, 증손녀 다섯인데 영옥이 낳은 실부는 진사이고 장증손녀는 순종 대원과 정빈 홍씨 사이에 낳은 경창군 주에게 시집을 갖고 나머지는 어리다. 네. 아 공이 나라에 크게 쓰이는 제목을 두 후사에게 끼쳐준 것은 두 아들과 한 손자에게만 있을 뿐이 아니었다. 사평공은 이웃을 선비의 도로서 두드러졌고 여러 손자와 증손들은 어질고 준수하여 문장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다. 네. 선생님 읽어주시죠. 번역했다고만 안 읽는 건 아니죠? 아니 제가 어디까지인지 좀. 지금 딴짓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 뭘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공무이 집에는 응당 보관대작이 계속 배출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보는 것으로 공이 베푼 덕에 대한 보답을 논한다면 또한 적은 것이 아닌가. 그 끝에까지만 읽으십시오. 다음과 같이 명을 합니다. 네. 선생님 읽으시죠. 누구인들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만은 그 누가 공처럼 옳은 방법을 가지고 아들을 가르쳤던가. 누구인들 아들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만은 그 누가 아들이 귀하게 된 덕분으로 이름과 지위가 세상에 드러난 일이 네, 뒤에 선생님 다 읽으시죠. 끝까지. 아, 살아있을 때 사후에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꾸 했어도 사는 것만 못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공을 죽었다고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네, 아랫부분은 만취집에 수록된 비문에는 없고 실제 묘비에 새겨진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어떤 아랫부분, 요 밑에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대부인 윤씨 묘소는 공의 묘소 뒤에 있고 부인 권씨의 묘소는 공의 묘소 앞에 있다. 그래서 이게 날짜는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만력 43년, 그죠? 광해군 7년. 네, 광해군 7년이죠. 네. 6월 며칠이라고는 안 나온 거죠, 그죠? 원래 옛날에는 그냥 6월 쓰고 그냥 아, 네네네. 비석을 세우는 날짜를 받다 보니까 네. 미리 새기진 못하죠. 아, 네네. 이제 그 서현동에 가면 묘가 네.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쭉 있는데 맨 위에가 네. 이제 그 어머니 윤씨 묘고 네. 가운데에 이제 조몽정과 부인 권씨 묘가 합장묘로 있고 네. 그 아래가 이제 아니 부인 홍씨 묘가 합장묘로 있고 네. 이제 그 앞에가 이제 후부인인 그 권씨 묘소가 있고 이제 그 앞에는 또 이제 손자의 그 되게 손자 며느리의 묘가 있고 그래. 아 네네. 아 우리 윤 선생님 이렇게 번역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이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아유 멋지십니다. 아니 뭐 아 선생님은 이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뭐 역사학자시고 뭐 그러셔서 그런지 그래 역사학자라고 다르지는 않을 텐데 그죠? 한문 실력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제 저는 뭐 이 발끝도 못 들어가게 그냥 읽을 줄만 간신히 하고 대략 뜻만 아는데 선생님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요게 또 저기 뭐 각주에 보면은 여기에 다 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저는 복사해서 이렇게 내 주실지 모르고 이거 PPT를 이제 PPT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복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 종이랑 뭐 이런 거 비싸지잖아요. 요새 종이값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선생님들 나누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이런 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혹시 사진 파일이? 사진 파일이 있기는 있어요. 사진이라도? 네, 사진 파일이 있어요. 저걸 내려요. 저거 내리고. 아, 그게 선생님한테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걸로 보여주실까요? 여기도 있긴 있는데. 제가 다 모으긴 했거든요, 사진을. 오늘 야구장이 몇 분, 바깥쪽 펼쳐요. 여기서 여기 보면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비서. 아, 뭐 직접 가서 보실 거 아니에요? 수업 끝나고 가시죠. 선생님 운전해 갖고. 반대로 대지 말고. 숙제로 다음까지 보고 올게요. 숙제로? 숙제로 보고 봐야지. 숙제로? 집에서 가까우니까 뭐. 아 잠깐만. 아 이거 이렇게 눌러야 되나? 어디를 눌러야 돼? 이렇게 돼요? 아니요. 대충에 어떤 걸로? 아 이거를 하나 했어. 인맥이든데? 아니 이거를 하나 했어. 그럼 이 저쪽으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될까? 이거 했으면 좋겠어. 아, 알겠어? 이거로 내리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내려요? 그걸로는 안 될 거예요. 되잖아. 그러네. 스크린이 안 켜졌잖아요, 스크린이. 아, 이거 키면 이렇게 키니까. 이거 선생님 보내주신 게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저기 암행어사 이건창 비석이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조흥정요 그거는 그거를 안 보내줘. 그거는 안 보내줬나 보다. 그건 저한테 안 보내주셨어요. 이건 저기 그 암행어사 이건창 조흥정 선생님 이거 아 그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수능 시켜주는 거 하면 돼?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여주면은 선생님이 갖고 있진 않아요? 선생님 지금 저 다 가르고 있는 거 같으면 아니 이거 아니잖아 이것도 그죠? 이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그게 나오지 아니 사진을 두 장만 보냈는데 이건창 암행어사 이건창 거를 나한테 보내줬는데 나는 그게 이건 줄 알았어 말을 안 해줘가지고 왜냐면 수업 전에 보냈으니까 그건 줄 알았지. 예, 저기 그 이메일로 조문정 그 비석 사진하고 묘 사진 그 카톡을 보내줬었잖아요. 그거 좀 가지고 올라가세요. 아니 그냥 USB에다 그냥 USB에 네. 담아갖고 오면 되지.
저는 제가 창작도시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그럼 집안 어르신이네.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더 뭔가 열심히. 너무 훌륭한 집안에. 네, 저는 전혀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분 잘 못 봐서 오늘 좀 열심히 좀. 아, 그 최근에 그 후손이 우리 문화원에 왔다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뭐 자료집 발간한다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문 번역 돈도 네. 주고 이랬는데 조국도 이 후손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아~ 이 조몽정의 비석의 전에 그 위에 큰 제목 글씨를 쓴 게 김상룡 대감이에요. 아, 김상원 김상원의 형 예, 저기. 그 김상룡 저기 예.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 갔다가 이제 피난 갔다 거기서 이제 강화도 함락 당할 때 이제 순절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제목 글씨를 써줬고 비문은 오억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었고 그다음에 글씨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명필이었던 김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문의 글씨를 썼어요. 근데 지금 현재 비석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글씨를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아, 거기다 대는 거야. 그거는 아니고? 지금 선생님 거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두 개. 네. 네. 여기 이제 있어요. 묘역이 있는데.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이제 그 어머니 윤씨 묘가 있고 이제 홍씨 부인하고 합장한 묘가 있고 옆에는 권씨 묘 여기는 그냥 이제 단만 만들어져 있고 다음 이 비석이 상당히 커요.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거의 2m 가까이 돼요. 상당히 크게 제작이 돼 있는데 바로 요 앞에까지 주차가 가능해요. 여기 고가 음식점이 여기 있고 그 뒤에 돌아감이 있고 여기 뭐 렌트카 이게 여기 바로 뭐 여기 한 10m 밖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동생들도 거기 그거 가야겠는데 식당으로 많이 가는데 동생들도 네. 가야겠어. 됐나요? 이제 여기가 이 동네 이름 젖고개예요. 네, 한문으로는 양현. 양현. 양지바른 곳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런 이 정도의 그 묘소가 조성이 되면 거기 도시가 세 권을 오래 하셨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상대원에도 일부 좀 후손들이 몇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예지로 나가서 살고 있고요. 분당 개발되면서 다른 데로 많이 떠났어요. 그럼 지금은 그 여기에는 조씨 후손은 안 계시는 걸로 봐요. 직계 그 후손이 지금 며칠 전에 나타났던 분이 지금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봄 되면 불법으로도 이제 오고 그래요, 후손들이. 아, 그럼 관리는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시에서 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중에서 하고 이제 시에서는 문화재 안내판 하고 도로 이정표 하고 이제 이런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향토 문화재는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들 시간 저는 뭐 오늘 되시는 분들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가보신 분들께서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